안녕하십니까?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제가 주로 이 얼굴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체형 성형, 그 중에서도 특히 엉덩이와 이 골반 그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지난번에 지방식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, 코 수술 등이지만 한국과는 달리 미국, 영국, 서구에서는 가슴 성형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엉덩이 성형의 경우도 팔다리가 짤뚱한 동양인에게서는 그리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저희와 같은 그 50년대, 60년대생과는 그 다르게 요즘의 여성들은 다리가 이렇게 길쭉길쭉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셔서 이 엉덩이 하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엉덩이는 해부학적으로 근육과 그 위를 덮고 있는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엉덩이 근육이 대둔근이라고 합니다. 이 대둔근은 척추와 다리를 그 이어주는 근육으로 인간은 직립 보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어다니는 게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 허리가 고추 서게 되면서 이 대둔근의 힘이 세지고 두꺼워지게 되는데요. 그러면서 점점 엉덩이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주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고릴라의 경우 뭐 사람하고 좀 많이 가까운 뭐 동물이라고 합니다만 보시면 여기 엉덩이가 거의 튀어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. 성형외과에서 엉덩이는 몸의 뒤쪽에 붙어 있는 유방이다 라고도 하는데요. 그 저질먹이는 포유류에서 유방은 동물에서도 있는 구조물이지만 그 둔부의 돌출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생겨나게 된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 고유의 아름다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서서 다니는 그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인류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그네 발로 걸어 다니게 되면 손이 땅에서 붙어 있게 되는데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손이 땅에서 떨어지면서 자유로워지면서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명의 발전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. 로마 신화의 그 비너스라고 불리우는 이 미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 갈리피고스라고 불리우는데요. 이의 말뜻은 엉덩이가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즉, 여성의 아름다움에서 엉덩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 히랍 시대 때부터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. 사진에서의 그 왼쪽이 젊을 때, 오른쪽이 나이 들었을 때, 그 아프로디테의 허리, 엉덩이 라인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의 힙 성형술의 그 종류를 보게 되면, 1990년대에는 주로 엉덩이 살을 빼는 그 엉덩이 지방 흡입술, 이리 그 주를 이루었습니다만, 2000년대에 들면서 그 이러한 보형물을 이용한 둔부 확대술이 점차 시행이 되었으며, 저는 지방이식을 전문으로 한 관계로 엉덩이 지방이식과 골반 지방이식을 주로 하였는데요. 특히 이와 같이 허벅지 앞쪽이 돌출되는 경우에는 이 근육질의 남성적인 그 다리로 비춰지게 되므로 이 부분에서 지방 흡입을 하여 그 남성성을 줄여주면서 여성성을 증가하는 엉덩이를 도톰하게 하는 그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. 엉덩이 지방 흡입과 이식에서 그 환자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아래 처진 엉덩이살을 지방 흡입하여 위쪽 엉덩이에 지방 이식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이를 비유를 들어보자면 처진 가슴 아래쪽에 그 지방을 흡입해서 이 처진 가슴 위쪽에 이식하면 가슴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즉, 이 아랫벽돌을 빼서 위쪽에 다시 올려주는 것과 같으므로 이러한 것은
현실적이지 않겠습니다. 엉덩이 성형의 또 다른 분야로는 그 비만 상태였다가 뭐 20kg, 30kg 이상 급격히 살이 빠질 경우 혹은 뭐 위밴드 수술 같은 것을 해서 그힙쪽 피부의 여분이 조금 막 헐렁헐렁하게 많아졌을 때 늘어진 피부도 절제하면서 그 조직을 활용하여 이렇게 힙 업을 시켜주고 째고 꼬매는 절개 수술이 있는데요. 이는 피부 늘어짐이 심한 경우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만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겠습니다. 이러한 수술은 현재 엉덩이의 상태와 수술에서 얻게 될 이득, 그리고 단점인 흉터 부분의 득과 실을 따져서 하신다면 그 옷을 입었을 때는 만족도는 비교적 큰 수술이 되겠습니다. 엉덩이를 확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얼굴에 주입하는 필러를 뭐 가슴이나 엉덩이에 이렇게 주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여기 유튜브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필러가 상당히 오래가고 상당히 오래감으로 인해서 추후 향후에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부작용이 발생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얼굴에는 뭐몇 cc 이렇게 아주 소량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몇십 cc 뭐 많게는 몇백 cc 이렇게 많은 대용량 필러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대용량 필러를 가슴이나 엉덩이에 주입하는 것은 아직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엉덩이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 지난번에 가슴 지방이식 수술을 동영상을 올리니까 그 가슴 지방이식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 많이 계셨는데요. 사실 저는 지금 가슴 지방이식 수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가슴 지방이식 수술이 무슨 나쁜 게 있어서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가슴 지방이식 수술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뭐 50대 이제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 체력적인 한계가 와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이지 가슴 지방이식이나 아니면 엉덩이 지방이식이나 그런 것들은 잘 하면 아주 그러니까 이물질을 넣는 것보다는 본인의 조직을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아주 좋은 수술이므로 그 점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